병소금 메시지.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고립되었다면 메시지를 써서 병소에 넣고 그것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 당신은 거기 뭐라고 적겠는가? 아마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적고서 누가 그 메시지를 빨리 발견해서 자신을 구조해주기를 바라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거질 않을 것이다. 그 메시지는 당신이 이미 적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신에 당신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해서 이 무인으로 와서 고립되었는지 쓸지도 모른다. 자신의 운명을 알림으로써 미래의 누군가 그것을 읽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병과 당신의 메시지는 잊히지 않으려는 수단이다. 파이오니어호 탐사선들은 1970년대 초에 벌써 되어 지금은 태양계를 벗어나 넓은 성간 우주 공간을 나아가고 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탐사선들의 금속판을 싣고자 제안했다. 이 금속판에는 탐사선이 출발한 장소와 남녀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다. 1970년대 후반에 발사된 보이저호 탐사선들에는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가 포함된 황금 음반이 실렸다. 보이저호 탐사선들 역시 태양계를 벗어났다. 우리는 탐사선들을 다시 볼 가망이 없다. 현재 속도를 감안할 때이 탐사선은 수만 년이 지난 후에야 다른 별에 도달할 것이다. 이 탐사선들은 외계인들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설계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병속에 보낸 최초의 메시지다. 하지만 이 탐사선들은 대체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데 잠재적인 발견자에게 도달을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때문이 아니라 결코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주는 아주 넓고 탐사선은 너무나도 작아서 탐사선이 무언가를 마주칠 확률은 아주 낮다. 그래도 이 탐사선들이 존재하며 지금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된다. 지금 가까운 별들로 탐사선을 보내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계획은 부디 크루스 스타샷이시다. 우주 공간에 배치된 고전력 레이저를 사용해서 작은 우주선을 추진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이웃 별인 켄타우로스 자리 알파로 보내려는 계획이다. 파이오니어호와 보이저호 탐사선들처럼 스타샷 우주선은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 우주 공간으로 나아갈 것이다. 만약에 우리 은하 안의 어딘가에 사는 지능 생명체가 이 우주선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한때 존재했고 우주선을 별들 사이로 보낼 만큼 충분히 지능이 높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다른 생명체에게 우리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는 그다지 좋지가 않다. 이 우주선은 작고 느리다. 우리 은하 중에서 극히 작은 부분이면 도달할 수 있고 설령 생명체가 사는 항성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발견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오래 지속되는 신호. SETI 연구소는 우리 은하 안의 다른 곳에서 지능 생명체를 찾기 위해 수십 년을 보냈다. SETI는 다른 지능 생명체가 이곳 지구에서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출력으로 신호를 보낸다고 가정한다. 우리의 레이더와 라디오, TV 방송도 우주로 신호를 내보내지만 이 신호들은 너무 약하다. 기존의 SETI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는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행성에서 오는 비슷한 신호를 포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은하 안에 우리와 비슷한 지능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수백만 개나 흩어져 있더라도 만약 각각의 행성에서 우리와 같은 SETI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신호를 전혀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모두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SETI가 성공을 거두면 지능 생명체가 의도적으로 먼 거리에서 포착되도록 아주 강하게 설계한 신호를 보낸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려고 의도하지 않은 신호를 포착할 가능성도 있다. 특정 표적을 향한 신호가 우연히 우리 레이더가 있는 방향으로 날아와 우리가 의도치 않게 대화를 포착할 수 있다. 하지만 SETI는 지능 생명체가 강한 신호를 보내므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한다고 가정한다.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 사회력이 부은 행동일 것이다. 이것을 매티라고 부르는데, 외계 지능 생명체에게 메시지 보내기의 약자다. 여러분은 매티를 좋지 못한 아이디어라고, 심지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최악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르겠다. 이들은 우주로 신호를 보내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랬다가 우리보다도 기술이 더 발전한 외계 지능 생명체가 태양계로 쳐들어와 우리를 죽여 노예로 삼고 생체 실험을 하고 어쩌면 의도지 않게 우리에게 저항력이 없는 병균을 감염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행성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행성을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우리 같은 사람이 손을 넓어서 우리 여기 있어요라고 알리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류의 운명은 끝이다. 이것은 어떤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가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를 떠오르게 한다. 이들은 누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훔칠까봐 두려워 그것을 비밀로 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겐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다른 사람들은 제품과 경영에 관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 기업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의 비밀에 부추기보다는 알리는 편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치려고 한다는 의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데 실상은 누가 자신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인다면 무척 운이 좋은 것이다. 매티의 위협은 도저히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련의 과정을 바탕으로 한다. 우선 외계인이 순간 여행을 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그들이 지구까지 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이라고 가정한다. 우리 근처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살아가는 외계인이 없는 한 외계인이 이곳까지 오는 데는 수천 년이 걸릴 것이다. 마지막 가정과 관련해서 우리 은하 내에 다른 곳에 사는 외계 지능 생명체는 우리처럼 지능이 없는 생명체에 진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가정이다. 따라서 외계인은 아마도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것과 똑같은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했을 것이다. 은하를 돌아다니는 종이 될 만큼 충분히 오래 남았다는 것은 이들이 이러한 위험을 극복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 그들이 어떤 일을 가졌건 간에 그들은 더 이상 틀린 신념이나 위험할 정도로 공격적인 행동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보장할 수 없지만 이 사실을 감안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낮다. 위에 열거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매티, 세티와 매티 모두 최선의 접근법은 지능 생명체의 생존 기간에 크게 의존한다. 우리는 지능 생명체가 지속되는 평균 시간이 얼마인지 모른다. 우리 은하는 태어난 지약 130억 년이 지났다. 우리 은하가 지능 생명체를 약 100억 년 동안 부양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파티가 지속되는 시간에 해당한다. 나는 외계 생명체가 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 은하에서 생명이 살수 있는 행성의 수는 약 400억 개로 추정한다. 나는 또한 생명체가 사는 많은 행성에서는 결국 지능 생명체가 진화할 것이라고 믿는다. 기술이 발전한 문명이 얼마나 흔한지와 상관없이 그 문명이 오래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능과 기술이 발전한 생명체가 우리 은하에서 수백만 번이나 출현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별들을 샅샅이 뒤져도 우리와 대화를 나누려고 기다리는 지능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지능 생명체가 존재했던 별들을 발견할 것이다. 모두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이 이미 파티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파티장을 떠났다.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명함을 남기는 것과 같은데, 나중에 나타난 사람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지만 우리가 한때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알 것이다. 이것은 세티와 매티를 달리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오늘날 세티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 신호에서 지능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법한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컴퓨터와 전자광학을 사용해서 그런 부호를 집어넣어 신호를 발신한다는 가정으로 기반하고 있다. 전기와 컴퓨터 안테나를 사용해서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의 문제점은 이 시스템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기묘한 에너지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예컨대 진동하거나 회전하거나 짧은 에너지 폭발을 반복하는 것 등이 있다. 나는 필요한 조건에 부합한 것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이 문제를 몇년 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최근에 한 부호가 떠올랐다. 어느 날 천문학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문 중에서 하나는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성이 흔한지 드문지 분명히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은 그 답이 나왔다. 행성은 아주 흔하며 대부분의 별은 태양처럼 복수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주요 방법은 먼 별의 주위를 도는 행성이 그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이 약간 희미해지는 것을 포착하는 것이다.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존재를 신호로 보낼 수가 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태양 자전 시스템을 만들 수단을 갖고 있으며, 이 책은 이러한 선택지를 세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다음 사실들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지능 생명체는 우리 은하에서 수천 번 또는 수백만 번 진화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지능 생명체와 동시에 공존할 가능성은 낮다. 둘째, 발신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신호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세트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위키 지구, 우리가 한때 존재했다는 사실을 외계 문명에 알리는 것은 중요한 우선 목표이다. 하지만 나는 인류에 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인류가 멸망하지만 지구에서 다른 생물이 계속 살아남는다고 하자. 예를 들면 소행성 충돌이 공룡과 많은 종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동물들 중에서 일부는 그 충격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6천만 년 뒤에 살아남은 동물 중에 일부가 우리가 되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번에는 자연재해나 우리가 자초한 재앙 때문에 인류가 멸종한다고 상상해봐라. 다른 종들이 살아남아서 5천만 년 뒤에 그 종의 하나가 지능이 발달한다고 하자. 만약에 인류가 멸종한다면 우리가 살았던 흔적과 기록은 불과 약 100년 만에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도시와 대규모 기반 시설 중에서 일부 잔해가 땅속에 묻혀 보존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문서와 필름과 기록은 대부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비인간 고고학자들은 오늘날 고생물학자들이 공룡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알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상속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의 지식을 더 영구적인 형태로 보존해서 수천만 년 동안에 지속되게 할수 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위키백과 같은 지식 기반을 계속 확장해 갈 수가 있다. 위키백과는 끊임없이 자가갱신되면서 우리가 사회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할 텐데 그 문서 작성 과정을 자동화할 수가 있다. 자, 우리는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한 기록 보관소를 자동적으로 갱신할 수 있되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없도록 설계할 것이다. 인공위성의 전자 장비들은 우리가 사라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동을 멈출 것이므로 그 기록을 읽으려면 미래의 지능 생명체는 기록 보관소까지 여행해서 그것을 지구로 가져가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복성을 위해서 서로 다른 궤도의 다수의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인공위성 기록 보관소를 만들고 해설 기술을 갖고 있다. 예전에 지구에 살았던 지능 생명체가 태양계 주위에 인공위성을 배치했다고 상상해 보라. 우리는 오늘날 이미 그것을 발견해서 지구로 가져왔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수백만 년 혹은 수억 년 동안에 지속되도록 설계된 타임캡슐을 만들 수가 있다. 인류를 위한 상속계획은 개인을 위한 상속계획과 비슷하다. 상속계획. 이와 같은 계획을 추적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을까? 차라리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낫지 않을까? 단기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투자 사이에는 항상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본다 하는 건데요.